둘, 셋. 한국어팬. 그런 소리만 들려주시는 거 아니죠? 몰립니다. 이유는 몰라요. 아시는 분? 혹시 아시는 분? 몰라요? 알 리가 없어. 좀 더 들려드릴게요. 우리가 왔습니다. 딱 지금 맛은 들으셨는데? 네, 있지 분들의 달라입니다. 네. 그러면 좀 쉬운 걸로 네. 바꿔드릴까요? 아, 뭐 다 던져보세요. 근데 나는 하나 맞춰. 편집이래. 다 던져보세요. 트와이스. 네, 제목이 나왔어요. 아, 트와이스요. 아니, 다시 한 번요. 네,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. 그 부분 다시 한 번. 네. 한번 크게 해봐요. 정답. 트와이스. 와! 아, 제목 같지? 아, 방금 나온. 트와이스 하면은 그 다음으로 못 들어. 네,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더 드릴게요. 말입니다. 거의 비슷했어요. 맨 뒤에만 살짝 바뀌. 러브? 오! 오! 정답! 트와이스의 러브. 앞부분 트와이스의 What is love? 우리 둘이의 읽어주세요. 이거 혹시 우리는 아예 세대차를 뭐 그 강사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잊지마 놓지마 꿈꿔왔던 그 순간 한 번 더 만나 원어원의 고양이 맞아 했는데 포기하지마 숨지마 빛을 향해 나가 새 나가 세상에 지지마 지지마 아 그 푸듀 지마 낭만 식으로 읽어주세요. 아, 그건 아니에요. 오, 리와이. 돌이킬수록 더 미안. 어? 보기 안 하고, 이곳이. 전거하는 당신은 계셔. 오, 리와이. 리와이드가 정답인 거죠. 가수가 아니에요. 돌이킬수록 더 미안. 보기 안 하고, 이게 뭐 전거하는 대성이! 대성이! 미안해 대성아! 니가 왜 이렇게 했어? 대성이 꽃게! 맞아요. 먹고 한번 두고 가야지. 수상한 음치나 장미 달래줍니다. 장미는 단순히 홍영의 사랑을 얻는 일인가요? 홍영은 그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? 미스터리 불명의 맥스 너의 노래를 빌려줘 너의 노래를 빌려줘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코코아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랑